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쉬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잘안 되시는 분들.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뉴 클래스. 아시고? 자바 클래스 일상. 3하고 10 사이의 수를 모두 출력하시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일단은 for문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for문 for 3에서 10 사이의 수니까 int i는 3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가 11부터 i 플러스 플러스 해야 3부터 10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를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에 3, 4, 5, 6, 7, 8, 9, 10 출력하려면 i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할 내용을 여기 기술하고 여기 실제 반복할 때 쓰던 수를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i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i가 하나씩 증가되면서 i가 찍히겠죠? 3, 4, 5, 6, 7, 8, 9, 10 찍힐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오른쪽 클릭, 런에즈, 자바 어플리케이션 찍혔죠? 옆으로 찍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while문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while문 조건식이 초기화 값이 여기 와야죠? i 새로 선언하기 뭐 int i는 3부터 이게 i 쓸수 있는 게 원래 같은 이름 안 쓰는데 요 i가 쓸수 있는 게 위에 있는 i는 요만큼에서 쓰는 요 지역의 i고요. 요 i는 요 메인에서 사용하는 i죠. 그러니까 뭐 변수명이 같아도 쓸수 있는 거예요. 지역이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while 하고요. 조건을 쓴다 그랬죠? i가 11보다 작은 동안. 그 다음에 i를 찍어야죠. 옆으로 찍어볼까요? i 플러스 플러스 증감식 써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아이를 아이 또 선언하면 뭐 하니까 이미 선언한 아이를 지금 요 while문 동작 중에 변경됐죠, 내용이? 3으로 다시 초기화한 다음에 두 아이를 써봅시다. 두 중괄호 열고 찍어야죠. system.out.println 이렇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 i를 찍어야죠. 옆으로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찍어버릴게요. while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을 넣어야죠. i가 11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반복하면 되겠죠.
근데 증감식이 빠졌네. 여기 하면 되겠죠? I 플러스 플러스. 여러분 실행해 보면 3, 4, 5, 6, 7, 8, 9, 10, 3, 4, 5, 6, 7, 8, 9, 10, 3, 4, 5, 6, 7, 8, 9, 10. 세번 반복하고 있죠? 합을 구할 때는 또 동일하죠? 여기다가 sum만 추가하면 되죠? sum 선언하고 sum의 i 값을 누적하고 sum을 찍으면 되죠. 여기 sum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sum을 합산하고 sum의 i 값을 합산하고 sum을 찍어주시면 되죠. 얘도 sum 선언하고 sum의 요 부분, 요 다음 부분에 썸에 i 값을 누적하고 while문 다 돌면 썸을 찍어주시면 되죠. 마찬가지죠. 썸을 초기화하고 썸 i 값 합산하고 끝나고 나서 썸을 찍어주면 되죠. 문제를 잘못 냈는데 이게 약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소수를 구하는 것 같은데 이거 소수 구하는 이번 문제가 잘못 냈네. 이거 약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소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소수. 그래서 소수가 뭐냐? 1하고 잠깐만 문제 좀 다시 읽어볼게요. 예, 문제 잘못 낸거 아니고 맞게 했네요. 원래 보통 소수 문제가 나오는데 좀 어려워서 쉬운 문제 낸거 같아요. 아니, 약간 문제가 이상해요, 약간. 자, 그래서 100의 약 100을 100이 문제 틀린 것 같지 않고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약수를 구하래요. 자, 100의 약수를 구하는데 약수가 뭐냐? 100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100의 약수래요. 100이 써서 정리해야 되겠다. 100을 결국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100이 약수라 그런대요. 너무 산수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어렵다. 100이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100을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100이 약수라 한대요. 그럼 100의 약수는 대충 뭐가 있죠? 1 나누어 떨어지니까 100을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2 나누어 떨어지네요. 3안 떨어지네요. 그럼 3은 약수가 아닌 거죠. 4 4 2 4 2 8 4 5 20 나누어 떨어지네요. 5 나누어 떨어지죠. 6 나누어 안 떨어지죠. 이거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어떤 수가 나누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알려면은 100 나머지
얘네들 하면 되죠. x 하면 되죠. 요게 0이면 나눠 떨어지는 거고, 0이 아니면 나눠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의 약수를 구하려면 100 넘어가면 어차피 나누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100보다 작은 수들에 대한 약수를 하나씩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100까지, 요 x 값을 1부터 100까지 해서 100을 나눠 보면 되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면 약수인 거고, 아니면 약수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 문제 잘못된 줄 알았더니 너무 오래돼서 저도 약수 개념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100의 약수를 구하려면 일단 1부터 100까지 반복해야 될 거예요. int i는 0부터 i가 100까지니까 는도 있어야죠. 100 하고요.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요. i 값을 이거 왜 에러 났냐면은 위에 i를 선언해서 에러 난 거예요. 여기다 선언하면 이 안에서도 i 쓸수 있는데 누가 또 선언했죠? 그래서 에러 난 거예요. 그래서 바꿉시다. i 1로 이름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하려면 100으로 나눠 보면 되죠. if 100 나머지 i1 이렇게 하면 되죠. 얘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는 약수죠? 나눠 떨어지면 약수. else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약수가 아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약수인지 아닌지 판별이 쓰겠죠? 일어났네? 아이고, 뭐가 일어났지? 수학적인 오류네? 이 0부터 시작해서 난 에러예요. 0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2를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2를 나누기 0. 이런 거에 불가능하죠?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어요. 0을 아무리 해도 0이니까. 그래서 수학적인 오류가 난 거예요. 1부터 시작하게 해야죠. Arithmetic's exception이 났네요. 1부터 합시다. 자, 그래서 돌려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오! i를 찍으면 안 되고, i1을 찍어야죠? i1을 찍었어요. 됐네요. 이렇게 나오죠? 약수만 찍고 싶으면은, 이거 주석하면 되죠? 그럼 얘만 찍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봐서 상황 봐서 풀어줄게요. 자, 그래서 요거 해보시고 어려우신 분은 일단 그거 먼저 외우세요. 일곱 개 먼저 외우세요. 다음 시간에 시험 좀 봐볼까? 상황 봐서 한번 봐볼게요. 자, 해보세요. 나머지 또 풀어보세요.